지금 교편을 잡고 있는데요. 애들이 시험이 끝나면은 그냥 그 끝난 날은 PC방이 완전히 얼른 빨리 가야지 PC방을 잡는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너무 그런 거에 발전은 좋긴 하지만 너무 안 좋은 쪽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청소년기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도와줘야 할 건전한 놀이문화가 있어야 돼요. 놀이문화. 인간은 이 놀 때 신납니다. 신난다. 이 놀이문화가 우리 인간의 영적 성숙을 돕는 놀이문화가 많이 개발되어야 된다. 특히 영적인 성숙을 돕는 게 아니고 영적인 저질로, 쉽게 말하면 짐승 수준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놀이가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는 사실. 그런데 이렇게 짐승 수준으로 사람이 저질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이 놀이 문화를 만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네 부모님들이에요. 우리네 부모님들이 이런 놀이 문화를 만들어서 팔아요. 그리고 그 돈을 벌어서 그 돈, 벌은 돈으로 자기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겠다고 뒷바라지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정말 부탁드리고 싶고, 제가 막 10번도 20번도 더 팍팍 올라올 때가, 실명을 왜안 하느냐는 거죠. 실명을 왜. 인터넷에 실명을 해야지 이런 걸 절대로 못 올린다고요. 자꾸 무슨 인권 하는데, 인권은 오직 전체가 이로움을 전제로 해야 된다. 전체에게 이로움이라는 전제하에만 인권이 전제해야지, 계속 아니면 말고 하고 다른 사람은 욕을 해판다든지, 그래가지고 나이는 밝혀보면 이미 끝났대. 다른 사람들은, 나는 이미 다른 사람 앞에서 나쁜 놈이 다 돼보고, 이런 걸 실명을 왜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저는. 아니, 전체가 이롭지 않는 건 해박 아니면 빨리 그만둬야죠. 특히 우리가 그 있잖아요. 악플 다는 거, 악플. 악플 다는 게 뭐냐, 실명을 하면 악플을 달 수가 없다고요. 즉, 선의의 피해를 일어날 기가 가장 없어진다고요.